3년 전 요맘때 우리 홍준표 지사가 얘기했습니다. 자랑을 한 거죠. 채무가 1조 3,488억이었는데 1조 원 정도를 갚고 나머지 3천억 정도가 남았는데 그것을 반드시 다 갚겠다라고 했어요. 지금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당시에 채무 제로 선언을 하시고 경남 기준으로는 채무가 제로다라고 발표를 하셨는데 행안부 기준에 따른 지방 채무 기준으로는 지역개발채권의 미상환액이 남아있었기 때문에 약 4천억 가까운 채무가 남아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당시에 4천억 가까운 채무가 있었고 지금은 오히려 당시에 채무 제로 정책으로 인해서 좀 연기된 여러 가지 집행해야 될 예산들이 남아있어서 올 추경 때 1,200억의 지역개발기금을 차입을 했습니다. 예, 그 기획조정실장이 여기 계신가요? 네. 예, 기획조정실장님 발언대로 잠깐만 나오세요. 네, 우리 실장님은 경남도에서 얼마나 근무하셨죠? 8개월째 근무하셨습니다. 8개월이요? 예. 그럼 가장 오래 근무하신 분 계신가요? 여기? 채무 제로와 관련해서 답변하신 예. 우리 예산 담당관께서 내용을 제일 잘 아실 겁니다. 예, 한번 나오시죠. 아, 증인은 아니시죠? 예. 증인은 아니시고요. 예. 그냥 한번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이게 우리 지사님 취임하시고 인수위원회에서 진단한 자료입니다. 맞죠? 그 예.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라는 겁니다. 맞죠? 그건 알고 예. 계시죠? 예. 예. 그런데 2~3년 전에 홍준표 지사 당시에는 문제점이 없는 게 아니라 굉장히 좋은 정책이다라고 공무원들이 얘기한 겁니다. 그 당시 발표도 예. 맞습니까? 예. 구체적인 예를 하나 들으면 채무를 갚는 데 있어서 각 기금을 폐지하고 그것으로 채무를 갚는다. 이게 굉장히 좋다라고 했고요. 지금은 그것이 굉장히 좋은 정책이 아니었다라고 또 얘기한단 말입니다. 예. 우리 이것은 그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의견을 제대로 이때는 제대로 전달 안 한 거예요? 과거에는? 제가 대신 답변을 드리면 안 될까요? 그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그 똑같은 상황인데 이 기금을 폐지하는 것이 좋다라고 그때는 발표를 한 거고요. 지금은 그 기금 폐지가 기금의 설립 목적에 부합하지 않고 기금 폐지는 과했다 이런 결론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공직자들이 어떤 의견을 냈는가를 지금 묻고 있는 건데 그 답변 안 하셔도 되고요. 그 지사님께서 대신 답변. 예, 예. 들어가십시오. 그 당시의 채무 제로 선언은 당시 도정을 책임졌던 도지사의 정무적 정치적인 의지가 대단히 강했던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시에 그런 상황에서 공무원들이 채무 제로 정책에 맞게 여러 가지 부채를 감축하고 했던 업무를 진행했던 건 사실이지만 실제 이번 인수위 과정에서 확인을 해보면 채무 제로 경남의 부채를 애초에는 2017년까지 기존 부채의 50%까지만 감축하시겠다고 했다가 갑자기 채무 제로 선언하면서 무리하게 채무를 감축해 나가면서 경남 재정을 좀 어렵게 만든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도청 내부의 공무원들까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그러면 채무 제로 때문에 그야말로 유탄을 맞은 기금들이 있어요. 맞습니다. 예, 예 그 12개의 기금 중에 지금 1,377억을 12개 기금을 해체하고 채무를 갚는 데 쓰고 예. 원래의 설치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은 일반회계로 하겠다라고 한 것인데
그것이 담보가 될 수 있다고 보이질 않습니다. 예를 들면 가용 재원이 없을 경우에는 이런 것부터 이제 사업을 못하게 되죠. 그런데 여기에 보면 기금 중에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장학기금이라든지 자활기금, 노인복지기금, 출산아동양육기금, 환경보전기금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것은 지금 굉장히 중요한 설립 목적도 있었고 사업도 중요한 사업들을 하는 것이었는데 이것에 대해서 배선을 하고 지금이야 이 사업에 대해서 예산 편성이 된다 하지만 이것에 대해서는 어느 날 갑자기 예산이 없어지면 우선순위로 예산 투입이 안 될 거다 저는 이렇게 보고요. 지사께서는 지금 각 기금을 지금 폐지된 기금에 대해서 다시 설립을 할 계획이 있는지 만약에 계획이 있다면 어떤 기금부터 할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의원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실제로 12개의 기금을 폐지하고 그 폐지한 기금을 채무상환에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폐지한 이후에도 기존에 진행되던 사업들은 일반 회계로 그대로 지금 사업이 진행되거나 또는 축소되는 그런 상황에 있고요. 지금 현재로서 말씀하신 기금들 중에 특히 양성평등 기금을 포함해서 몇몇 기금은 실제 대상 사업을 그 민관에서 함께 나가는 그 주체들의 경우에는 이렇게 가다가는 사업이 없어지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좀 우려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 내년 2019년도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앞으로 장기적으로 계속 편성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그런 예산을 중심으로 기금이 꼭 필요한 부분은 도의회와 협의해서 필요한 기금은 다시 복원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예, 아까 저희 다른 위원님께서 그 채무제로 정말 허울만 좋았던 그 채무제로에 대해서 잠시 언급하셨고 관련해서 그 채무제로 발로 도정이 휘청거리고 여전히 남아있는 피해에 대해서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가 지금 남겨진 과제라는 생각이 저도 들었습니다. 이렇게 보도자료도 뿌리고 자세히 들여다봤더니 결국은 단기간에 채무제로라는 프레임에 갇혀서 도정이 휘청거렸습니다. 경직된 재정 운영으로 말미암아 재정 운영의 탄력성이 매우 떨어졌고요. 특히 필요했던 곳에 집행되어야 할 자금이 정말 집행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도민의 삶은 팍팍해지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 뭐 관련된 내용들이 너무 많아서 참 어느 것부터 지적을 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이런 채무제로의 여파로 도정에 경직된 부분들 그 자금을 다시 환원하고 또 그 사업들을 다시 살려내는 것들에 대한 점검을 하고 계신지요? 예, 채무제로 정책으로 인해서 실제로 경남도의 재정이 많이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올해 추경예산 편성에서도 1200억의 지역개발기금을 차입을 했고요. 그리고 내년도 예산 편성 과정에서는 이 기본적으로 운영비라든지 아껴야 될 돈은 최대한 아끼되 경남의 어려운 경제를 위해서 투자해야 될 재정에 대해서는 좀 적극적으로 확대 투자하는 것이 맞다라는 기조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1월 16일부터 2월 15일까지 경남도에서 경남 도민에게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경남 도민이 꼽은 도정 최고의 성과가 뭐냐 그랬을 때 이 채무제로도 그 성과를 뽑아서 특히 응답자 80.9%가 이 제도를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이제 그 얘기하는 것 중에 내용이 그 설문에 뭐가 있었냐면요, 땅 한 평 팔지 않고 오로지 행정개혁과 재정개혁만을 통해서 채무제로를 달성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예로 든 게 선별적 무상금식, 진주의료원 폐업 이렇게 그 당시에 논란이 됐던 정책들이 결국은 효율적 재정운영하고 재정건전성 강화를 할 수 있는 행정혁신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게 행정혁신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지 한번 봐주시겠어요?